그다음에 컨버세이셔널 시스템 하고 이 메쉬의 서비스 아키텍처는 비슷한 개념인데 이런 거예요. 대화형 시스템이라는 것은 내가 주변에 많은 사물들과 대화, 많은 시스템과 대화하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모바일 앱을 쓰든, 데스크톱 앱을 쓰든, 혹은 웹 앱을 쓰든, 혹은 IoT 앱을 쓰든, 이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우리는 점점 더 많은 API가 우리에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걸 어떻게 다 개발합니까? 내가 코어 펑션을 개발하면, 여기에 관련된 다른 펑션은 옆에 있는 네이버 API를 이용하든가 구글 API를 이용해야 되는 거죠. 애플의 API를 이용하든가 삼성인사 비브의 API를 이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API 이코노미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이며 이런 API를 통해 상호 연결된 그런 측에서 우리가 보면은 이 각각의 서비스가 나에게 또 하나의 거대한 애플리케이션을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걸 아키텍처 측면으로 설명한 것이 요 메쉬에 대한 서비스 아키텍처. 메쉬에 대한 서비스 아키텍처. 그래서 내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 서비스와 관련해서 레코멘드를 해주는 거죠. 저는 IoT 강의할 때 조만간 나올 만한 서비스 중에 이런 시나리오를 얘기합니다. 삼성 같으면 저는 이런 걸 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 대전에 강의가 있어서, 내일 강의가 있어서 예를 들면 아침에 제 알람을 4시 반에 맞춰놨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반, 2시간 일찍. 자, 그런데 오늘 밤에 경부고속도로에 큰 사고가 생겼어요. 그래서 새벽부터 차가 좀 미리 막힐 것 같습니다. 저는 잠들어 있으니까 알 수 없잖아요. 그럼 알람이 네이버에 혹은 구글의 뉴스를 지가 이해를 해서 저한테 알람 세팅을 3시 반으로 맞춘다고 저를 깨웁니다. 내가 알람 들으니까 딱 봐서 봤더니 3시 반이에요. 이 자식이 미쳤나고 딱 보니까 주인이 한 시간 더 일찍 출발하셔야지 경부고속도로 사고에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우리가 1년에 한두 번 다 경험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떤 알람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현재 기술로 보면 제가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모바일폰의 알람 앱이 다른 API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알람 앱이 이런 저 같은 경우 티맵이나 여러분들 뭐 옛날에 김기사 지금 카카오맵 같은 거 많이 둘 중에 하나 대부분 쓰시잖아요. 그럼 그 앱 서버에서 알람이 이런 앱 서버하고 서로 소통하고 앱 서버가 그 내가 미리 전날 이해시켜놓은 도로교통 정보 우리가 미리 한번 검색을 해보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 몇 시간 걸리는지. 그럼 이 경로를 얘는 다 알고 있거든요. 곽석이가 아침에 885속도라고 뭐 서초 IC에서 경고속도로 갈 거다. 그럼 그 과정에서 요 기간 전에 사고가 일어난 걸 미리 지가 인식해서 알려주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정말 많다는 거죠. 이름만 메쉬 앤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엄청 복잡하게 썼지만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 이제 다 기술로 구현될 수 있다는 그 원칙만 지키시면 그 응용할 수 있는 기술은 이미 다 어베일러블 하다는 거죠. 그 주변에. 디지털 테크놀로지 플랫폼. 이건 뭐 약간 공자님 같은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 대화형의 컨버세이셔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의 플랫폼, 대화가 가능한 AI 플랫폼이 우리 주변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응용되려면 정말 많은 빅데이터 기술 반영이 비싸게 들어오고 이게 국정감사도 아니고 시간 감사 아이 끝났던 거지. 그냥 하겠습니다. 들리시죠? 야, 국정감사 이런 게 엄청 얘기하자.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상상으로 구현하다 보면 이런 인공지능적인 디지털 기술 플랫폼을 충분히 구현하다는 거죠. 이거는 거대 기업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스타트업도 다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어댑티브 시큐리티 아키텍처. 이게 뭐 인공형 뭐 보안 아키텍처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핵심적인 메시지는 같은 어휘 계속 주장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보안 알고리즘은 침입 패턴을 이해를 해야지 밴더가 그걸 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앤티바이러스도 바이러스를 인식해야지 앤티바이러스가 모든 게 추가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어떤 새로운 패턴의 침입탐지가 오더라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안 관련된 업계 전문가들 물어봤더니 정말 이게 가능합니까? 라고 했더니 그 보안 전문가들은 자기들이 항상 꿈에 들던 보안 아키텍처라는 거예요. 알아서. 근데 미국에서는 이런 기술 관련한 벤처기업이 엄청 투자받고 미국에서 보안 시장을 통째로 완전히 새롭게 접근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얘기만 드릴게요. 자꾸 얘기하다 보면 비즈니스 모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이넥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연방정부의 화이트 탱커, 국장급 화이트 탱커가 민간기업의 보안 시스템이 너무 후지니까 나와서 회사를 만든 거예요. 회사 직원 중에 월급 주는 여자 한 명 빼고는 다 화이트 탱커로 돼 있습니다. 해커로 돼 있는 회사예요.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뭐냐면 삼성, 애플, AT&T가 새로운 시스템을 오픈하지 않습니까? 모바일입니다. 그럼 얘네한테 해킹을 의뢰하는 겁니다. 25% 뚫어가 다녀. 그럼 얘네는 한 달 뒤에 레포트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우리의 A급 해커 3명이 한 달 뚫어보니까 요 부분이 약간 뚫릴 가능성이 있다. 지금 시스템을 오픈해도 문제가 없지만 6개월 내에 요 부분 보안 투자를 뭐 몇십억 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해커 입장에서 뚫릴 수 있는 곳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요것만 보완해라. 이 회사가 나온 다음에 미국은 연방정부 입장에서 해커가 속된 말로 지랄발목하는 거 걱정을 안 합니다. 미국의 젊은 해커들은 대학생들, 고등학생들은 그냥 꿈이 뭔지 아세요? 대학생들은 빨리 학교 때려치고 사이맥에 취직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해킹짓만 하면 4대 보험과 월급을 주니까. 중고등학교 애들은 엄마한테 이릅니다. 엄마, 나 이거 맥북만 가지고 있으면 올 거야. 그래 우리한테 열심히 해라. 그 대학까지 말고 사이맥 취직하라고. 대학을 왜 갑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이맥 취직해서 해킹만 하면은 4대 보험과 월급을 주고 우리 개념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세상의 개념이 바뀐다는 거죠. 패러다임.